메이저 게임사들은 매출액이 거의 50%가 뛰어버렸던 전 세계 150개 국가에서 유저가 들어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치앤피플 장영수입니다. BTS, 블랙핑크, 기생충 한국을 빛낸 한류 아티스트이자 콘텐츠입니다. 이 한류의 출발점에는 한국의 게임 산업이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회장님과 한국의 게임 산업 현주소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회 소개에 앞서서 먼저 한국의 게임 산업 위상, 세계 속에 어느 정도 위치해 있나요? 세계적으로 이제 시장 규모로 보면 세계 시장 1위는 이제 미국입니다만, 네. 미국, 중국 뭐 이런 순서로 가면 한국이 대략 한 4위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 다음인가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장의 전체 어떤 규모로 보면 한국만을 따질 때 대략 한 20조 정도의 네. 시장 규모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게임의 또 위상을 또 전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K-POP이라든지 또 기생충 같은 영화 어쨌든 한류 같은 단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뭐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어떤 콘텐츠의 수출액 중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대략 한 3분의 2 네. 한 대략 65%에서 70% 가까이가 결국 게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게임이 그런 뭐 이제 외형적으로 네. 얼마만큼 뭐 성공했는가를 떠나서 한국의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어떤 수출 비중, 경쟁력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니까 게임 산업이 차지하는 위치 뭐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게임 학회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얼마나 회원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게임학회는 대략 주로 이제 교수님들로 예, 구성이 되어 있는 예. 학회이기 때문에 근데 한 1,500명 정도 네. 학회 회원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게임이란 산업을 중심으로 융합 학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학 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 뭐 그래픽하는 예. 공학 하시는 분들로부터 저같이 이제 경영학 마케팅, 게임 기획, 전략 이런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아트라든지 스토리텔링 네. 그런 이제 인문학적 분야죠. 그래서 이런 공학에서 경영학, 사회과학, 인문과학 쪽 이 두루 광범위하게 연구자들이 포진해 있는 라는 융합학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융복합 시대라 그러는데 게임학회가 그 흐름에 맞게 예. 융합학회군요. 저 올해 이제 마침 저희 게임학회 20주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 학회가 20년 전에 예. 그런 어떤 해안을 가진 교수님들에 의해서 융복합학회로서 출범을 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 어깨가 무거우시네. 저보다도 여러 이제 교수님들이 예. 워낙 헌신적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예. 학회가 좀 오늘날까지 좀 왔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우리 회장 그 지금 그 커리어를 보니까 콘텐츠 미래 융합 포럼 의장도 네. 맡고 계시던데 이거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네. 아니면 이 게임 학회를 포함해서 또 이것도 융복합 무슨 예. 조직인가요? 게임 학회를 포함하는 좀 더 큰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게임 학회는 주로 이제 게임이라는 장르를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모여 있는데 비해서 콘텐츠 미래 융합 포럼은 주로 이제 국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제 정책을 발굴하고 그렇군요. 이제 여론을 환기시키고 주도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름 자체가 콘텐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웹툰이라든지 뭐 IT까지 포괄하는 대단히 큰 어떤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도 이제 교수들뿐만 아니고 이제 현업, 산업계 종사자들 또는 협단체까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아, 예. 제가 모두 발언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한류의 출발점은 게임 산업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지 이제 학회장님으로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게임 이전에는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떤 특히 우리나라 이제 온라인 게임이라는 자체가 선진국에서도 만들어내기 힘든 혁신의 산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온라인 게임 만들어냈을 때 어떤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게임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콘솔이나 이제 PC 게임이라고 부르던 있었는데 그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먼저 가장 먼저 산업화를 했기 때문에 한국의 온라인 게임이 말 그대로 전 세계에 뻗어갔습니다. 중국을 네. 포함해서 한때는 중국 시장 점유율이 100%였던 적도 있습니다. 100%. 예. 그러니까 중국을 아예 그냥 싹쓸이 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아직도 그 트라우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저도 이제 중국 문화부 국장하고도 만나서 대담을 해봤었는데 그 사실을 대단히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국은 중국 한국 게임은 중국 시장을 완전히 이렇게 휘젓고 있는데 왜 한국은 중국 게임을 수입을 안 하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수입할 만한 게임 있으면 제가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때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한국이 그러니까 모든 산업 중에서 중국을 심지 한 10여 년 동안 뭐 석권했고 어떤 의미에 보면 뭐 지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최초이자 마지막 산업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 말 그대로 뭐 중국과 게임, 그러니까 중국의 오늘날 게임 산업의 토대는 한국이 만들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고 동남아나 남미 같은 나라에 한국의 게임이 진입해가지고 시장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거의 한 놀랍게도 한국 게임을 하나를 만들어서 한국에 서버를 이제 설치를 하거든요. 게임을 인스톨을 해놓으면 많게는 전 세계 150개 국가에서 유저가 들어옵니다. 네. 한국의 게임 서버를 한국의 게임을 오픈만 해도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게임을 가지고 전 세계 어떻게 개발도상국의 플레이어들이 한국을 알게 된. 한국을 알렸던 계기가 바로 게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이 이제 게임의 성공을 딛고 드라마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K-팝이나 영화가 들어갔고 이게 다른 컨텐츠들이 요즘은 이제 웹툰이 아주 빠르게 지금 확산하고 그렇죠.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하나하나 게임의 뒤를 이어서 들어간 거죠. 그런 점에서 한류의 어떤 원천 좀 그러니까 처음 문을 열었던 산업이 바로 게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주식시장에서 그 큰 관심을 일으켰던 크래프톤의 네. 상장 그리고 그 전에 들어왔던 카카오 게임즈 또 이미 들어간 펄 어비스 보면은 뭐 저도 경제 채널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기사들을 자주 접하지만 거기에 그 뭐 게임 창업자나 그러니까 창업자나 주요 보직 있는 사람들 그 현재 그 주식 그 가치를 보면 수천억대예요.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쪽에 대한 동경과 뭐 하여튼 그 미래 직업으로 꿈을 꿀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방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수천억대가 아닙니다. 수조입니다. 수조인가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크립톤의 대표인 창업자인 뭐 장병규 의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예, 예. 그냥 상장과 동시에 수조입니다. 예. 그리고 뭐 엔소프트의 이제 김택진 대표도 현재 가치가 대략 한 3조 뭐 이 정도 되는 겁니까? 스마일 게이트 권혁균 의장인가요? 그분도 예. 뭐 상당한 예. 자산 수조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밑에 같이 고생을 했던 예. 이제 많은 임원들이 적게는 뭐 수백억에서 뭐 수십억까지 어떤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았거든요. 그런 예. 점에서는 지금 이제 하는 지금 젊은이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 또는 뭐 네. 힘든 게 그런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예, 어떤 예, 맞습니다. 가능성이 많이 닫혔다 이렇게 하겠는데 여전히 게임에서 열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게임에서는 함께 고생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면 예. 결국 그 성과를 보상을 받는다는 아직은 그 신화가 살아 있습니다. 예. 최근에 제가 이제 변곡점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뭐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더 게임 산업이 뭐 그 커진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정부의 규제라고 그래야 되나요? 셧다운제 때문에 또 게임 산업이 이 셧다운제를 없애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논란도 있는데 하나씩 해보시죠.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코로나 시대의 게임 산업이 확실히 성장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에 네. 거의 각 주요한 어떤 메이저 게임사들은 매출액이 거의 한 50%가 뛰어버렸던 네. 그러니까 대부분
참 코로나라는 어떤 국민적인 고통 속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만 그 와중에 막 이런 말 하기가 참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수혜산업이죠. 현상이니까요. 예, 엄청난 수혜산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매출이 이 50%가 뛰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건데 그 정도로 코로나 속에서 어떤 젊은이뿐만 아니라 연령대가 더 확대됐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모든 사람이 이 게임을 좀 즐기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하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뭐 쉽게 끝나지는 않겠지만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어떤 게임에 대한 그 인식 뭐 이런 게 많이 달라진 거죠? 네, 많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WHO가 2019년, 뭐 18년에 게임 질병 코드라는 걸 지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게임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게임 장애, 그러니까 게임 이용 장애자가 된다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좀 됐습니다만 게임이라는 것들을 이제 게임 이용 장애라는 코드를 마련했던 WHO가 코로나가 되니까 게임을 좀 많이 해라라고 좀 권장하는. 예. 그래서 우울증을 벗어날 수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게임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WHO가 게임 주 글로벌 게임사들하고 손을 잡고 캠페인을 했습니다. 아. 예, 뭐 플레이 어팟 투게든가 해서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함께 게임해라라는 게임 권장 캠페인을 해가지고 또 전 세계 게이머들이 또 한번 씁쓸하게 웃었던 이런 아이러니하지만 코로나가 워낙 뭐 심각한 바이러스니 또 WHO로서도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게임 셧다운제 이게 그래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셧다운제가 어떤 건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이제 여성가족부가 만들어냈던 셧다운 제도가 2012년인가 이제 법으로 제정됐는데요. 우리나라 어떤 18세의 미만의 청소년들이 밤 12시에서 아침 6시까지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로 뭐 일종의 그러니까 12시에 그게 셧다운이니까 끊어진다고 해서 신데렐라 법이라고 외국에서 불렀던 우리가 만든 이야기는 아닙니다. 외국에서 이제 하도 신기한 법이다라고 해서 신데렐라 법이라고 불렀는데 그래서 이제 강제로 청소년들의 게임 접근을 시간을 정해서 막아버리는 그게 10년 정도쯤 됐군요. 예, 10년 됐습니다. 그게 그동안 이제 10년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제 실효성이 없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좀 존속이 되어오면서 이제 게임 산업에 여러 가지 조금 그 고통을 좀 가중시켰던 이런 대표적인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심야 시간 이용 제한 제도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걸 셧다운제를 그 여가부도 주무부처도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저도 기사를 봤는데 아직 뭐 최종 결론이 당연히 뭐 안 났지만 어떤 방향으로 흐를 것 같습니까? 제가 예측하고 있는 여가부는 셧다운제도를 폐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폐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가졌던 초기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든지 그 중간적인 절충안을 마련하려고 개선적으로 폐지가 아니고 개선안이라는 게 이제 셧다운이 두 가지 규제가 하나가 말씀하셨던 강제적 셧다운이라고 해서 12시에서 6시까지는 누구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체부에서 마련한 셧다운 제도는 그걸 이제 부모라든지 어떤 당사자가 신청에 의해서 셧다운을 신청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택적 셧다운이라고 부릅니다만 선택적 처음에는 이제 선택적 셧다운으로 일단 좀 퇴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여전히 셧다운 제도 자체를 폐기하는 쪽으로는 선택과 끝까지 그걸 남기려고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있는 법인가요, 이게? 예, 우리나라에 있는 법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게임에 대한 어떤 최초로 이제 시진핑 주석이 청소년들의 눈 건강을 해친다라고 해서 이제 그게 어떤 스마트폰이라든지 PC를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그게 게임이다 이런 결론하에서 게임에 대해서 규제 정책으로 몇 년 전부터 가고는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중국 정부가 각 게임사에 지시를 하다라고 해서 게임 시간을 통제해라라는 게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분명하게 이걸 법안을 해서 통제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한국이 유일한 상태입니다. 중국을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조금 다른 정체성이니까 아무튼 중국도 빅테크 사교육에 이어서 게임 산업을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중국을 빼면 우리나라가 한국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대장님 이제 저희 시청자 기준으로 봐도 그 게임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부분이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부정적인 분들도 예.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게임이 가지고 있는 이제 많은 기능 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학습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군대 아들을 보냈던 제 이제 친구가 이야기를 했는데 게임 중에서 슈팅 게임이 있어요. 총을 쏘는 게임. 네. 그걸 FPS라고 부릅니다만 자기 아들이 그걸 굉장히 좋아하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답니다. 네. 군대를 갔더니 해병대를 갔는데 저격수가 됐다는 겁니다. 군대 내에서 훈련소에서 1등 사수가 돼가지고 예.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휴가 와서 자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예. 평소에 슈팅 게임을 많이 했는데 그대로 하니까 아 이렇게 저 뽑혔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이걸 참 칭찬해 줘야 될지 아니면 뭐 이걸 또 뭐라고 해야 될지 참 그냥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게임에는 여러 사람과 팀워크를 이루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팀워크라든지 예를 들면 협동 능력, 협동심 이런 걸 배양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하고 협동, 근데 협동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 설득할 것인가, 커뮤니케이션 능력 아, 예.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실 학부모님들이 게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문제들이 극히 일부의 청소년에게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런 어떤 문제에도 불구하고 게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순기능들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협동심 또는 리더십도 있습니다. 협동 네. 그 게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혈맹, 뭐 길드 이렇게 부르면 그 하나의 집단을 통솔하고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리더십. 그래서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교수는 기업의 CEO의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해서 게임들 몇 가지 게임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든지 이제 리니지 같은 이런 MMORPG라고 부릅니다만 그런 게임들이 기업 어떤 경영자들의 리더십을 함양하는데 대단히 어떤 중요한 도구로 쓸 수 있다라는 그 논문을 발표한 바도 있거든요. 이제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게임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은 여러 가지 많은데 그걸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이 게임을 워낙 모르시니까 그래서 게임 선입견들이 있죠. 네, 네, 그래서 게임을 알면 자녀하고 대화할 수 있는데 게임을 모르시기 때문에 가지는 그 어려움, 그 오해 네. 이게 좀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해외 업체들, 그러니까 그 로블록스라고 미국에서 네. 초통령 게임이라고도 하던데 거기가 이제 최근에 한국 법인 설립을 했고 그 OTT 넷플릭스도 뭐 게임에 진출을 하겠다 뭐 이러는데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게임이 결국 젊은이들을 청소년들을 끌어다니는 단계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이제 본업인 영상에서 한계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확장할 수 있는 영역으로 계속 게임을 보는 거고요. 뭐 로블록스는 더 말할 나위. 로블록스는 그 자체가 게임 플랫폼이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에 뭐 한 천만 개 이상의 게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면 뭐 뭐냐 애플의 앱스토어 같은 그냥 게임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쉽거든요. 네. 그런 정도로 게임이라는 게 아까 그 젊은이들이 이제 문화 또는 삶의 일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글로벌 어떤 OTT라는 플랫폼 회사들이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이미 그러니까 그들이 이 시대의 추이를 보면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는 영상에서 출발했고 로블록스는 메타버스에 출발했습니다만 결국엔 접점은 똑같이 게임으로 왔던. 아 요즘 그 산업에서 주식시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대세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도 결국은 이 넷플릭스, 로블록스 이런 지금 업체들이 그 산업적으로도 지향하고 있는 그런 방향성인 거죠? 예. 뿐만 아니라 또 메타버스는 제페토가 있는데요. 우리 네이버의 네, 제페토. 네. 근데 제페토가 며칠 전에 발표한 게 게임 개발할 수 있는 툴들을 제공하겠다. 이게 결국 로블록스의 방향과 똑같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결국 제페토도 게임 기능을, 개발 기능을 넣어가지고 게이머들을 흡수하는 또는 게임을 제공하는
이런 형태의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 게임 업체나 또 다른 그런 지금 네이버처럼 그런 그 플랫폼 업체들이 글로벌 경쟁을 하려면 그 여당 싱크탱크하고도 그 뭐 토론회에서 방향을 정했듯이 규제보다는 지능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예. 예. 특히 지능을 통해서 이제 과거에 다시 영광을 찾는 게 과거의 영광을 찾는다. 온라인 게임들은 한국이 원탑이었거든요. 예. 아주 뭐 최고고 그 밑에 이제 뭐 일본, 미국 등등 이제 밑에 따라오는 이런 상태. 지금은 원업됨이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옛날의 영광을 찾으면 심지어는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기업들한테 밀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미 이제 자본의 규모에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 와버렸거든요. 예. 그런 점들을 다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글로벌 시장을 향한 그런 어떤 공격적인 어떤 산업을 형성해야 되고 그러려면 정부 정책도 과거처럼 지능을 중심으로 다시 가야 된다고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앞으로 20주년 학회인데 앞으로 지금 우리 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좀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학회 기능은 이제 몇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연구 기능입니다. 그래서 게임 산업과 관련된 게임 산업에 도움이 되는 예를 들면 AI, 빅데이터 등등의 어떤 기술적인 연구들 또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이제 저희는 게임 리트러시라고 부릅니다만 게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이제 첫 번째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저희들이 조언과 정책에 대한 어떤 여론을 주도하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술대회나 포럼 또는 세미나 등등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민주연구원하고 여당 어떤 싱크탱크와 같이 한 것도 그런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어떤 정책의 개발과 정책에 대한 제안을 통해서 산업 정책을 저희들이 정부가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을 잡아주는 것 이게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국민들의 그런 인식 전환에 대한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게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들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게임이 가진 순기능 그리고 게임을 이제 교육에 활용하고 등등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어떤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건전한 게임 문화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하는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 산업협회하고도 밀접하게 저희가 아주 협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겠네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게임학회 위정현 회장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게임의 순기능이 더 많이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려지고 우리 게임 산업이 다시 옛 영화를 찾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슈앤피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